25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수 기능인들의 축제장인 2011년도 기능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인천경찰청이 관내 교차로의 신호주기를 평균 130초로 앞당깁니다. 인천시가 위조 상품 거래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최고의 기능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실력을 겨뤘습니다. 입상자는 전국 대회 출전권이 부여됩니다. 보도에 오병민 기자입니다. 기능인들의 축제인 2011년도 인천시 기능경기대회가 지난 20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CNC 선반과 자동차 정비 등 39개 직종의 6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했으며 인천 기계공구와 부평공구 등 총 5개 경기장에서 기술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겨룰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는 데는 오늘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을 충분히 유감없이 발휘해 주기 바라며 대회 기간 중에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입상 선수에게는 상장과 메달 수여 그리고 상금이 지급되며 오는 9월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제4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인천 기능경기대회를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제46회 전국 기능대회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종합 4위를 기록한 지난해의 성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열리고 있는 기능경기대회가 선진 기술력을 토대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인천시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앞으로 인천 시민들의 횡단보도 대기 시간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경찰청이 올 연말까지 관내 교차로의 신호주기를 현행 151초에서 평균 130초로 앞당기기로 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배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화점 등 주요 소비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인천터미널 인근 횡단보도입니다. 관내 주요 도심지임을 증명하듯 횡단보도로 통행하려는 시민들의 인파가 짧은 시간 내에 인도를 메우는 모습입니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횡단보도 신호주기는 151.3초로 서울의 132.1초, 부산 146초 등에 비교해 다소 긴 편입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보행자 횡단보도 대기 시간을 줄일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관내 교차로들의 평균 신호주기를 130초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보행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있는데요.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신호주기 조정의 출발점입니다. 보행자가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서 보행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또 무단횡단을 예방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신호주기를 조정하게 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신호주기를 줄이는 곳은 시청 인근 인주로 등 시내 11개 구간으로 단축 시간은 평균 10초입니다. 경찰은 또한 신현수역 사거리 등 4개 교차로에 대해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이들 지역에 보행섬 설치를 확대해 신호주기를 줄일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모든 선진국들의 교통정책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은 운전자들의 불편을 감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빈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명품인 줄 알고 구입한 상품이 이른바 짝퉁이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인천시가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조 상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은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를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관내 주요 상가들에 대해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4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해 짝퉁 상품이 인천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조 상품들은 인터넷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피해를 조금이나 줄여보고자 정기적인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를 위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허청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명 상표를 위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위조 상품 제작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2일부터 연평도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에게 생계 안정 및 영농 지원을 위해 정부쌀과 벼보급종, 감자보급종자 등을 무상 지원했습니다. 시는 우선 피해 이재민에게 1인 월 10kg 기준으로 20kg씩의 쌀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지체 장애인 인천지부와 공동으로 시청 로비 장애인복지과 옆에 전동 휠체어 충전기 및 일반 자전거 자동공기 주입기를 설치했습니다. 시는 향후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반응에 따라 이들 기기들을 시의회와 교육청, 군구청사 등에 대한 확대 설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구청과 중앙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영상 프로그램 제작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합니다. 교육기관은 오는 5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실업급여 수급자와 타 정부 지원 사업 참여자를 제외한 인천시 거주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4월 25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